점점 더 이번에 그런 얘기가 생겼죠. 한국 챔피언이 곧 아시아 챔피언이다. 네. 어, 아주 멋있는 말입니다. 지금 일반부 왼팔 마이너스 95kg급 결승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부 왼팔 플러스 95kg급 경기 진행되도록 합니다. 네. 하겠습니다. 안기범 선수는 방금 약간 복싱 파이팅 포즈 비슷한 거를 취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숄더 숄더를 맞춰야 돼요. 뭐 한 거죠? 신우성 선수와 안기범 선수 경기 먼저 진행되나요? 아 이재희 선수하고 이종배 선수 경기가 지금 진행이 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종배 선수 방금 네. 오른쪽에서 경기 진행 중이어서 다음 순서 경기 먼저 지금 신우성 선수 맞나요? 자 지금 B 테이블 정진혁 선수 엘보 파워를 한 개 신우성 선수 왼쪽 안기범 선수 오른쪽입니다. 허준영 선수는 지금 정진혁 선수와 높이 싸움을 하기보다는 아예 손목 포지션을 포기하면서 밑으로 누르는 그런 전략을 지금 구사하는데요. 지금 레퍼리 스크립 붙는 순간 경기 시작되면 두 선수 슬립 내서 네, 처음부터 스트랩 경기로 네, 진행합니다. 양쪽 다 스트랩 매치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이 경기 A테이블에서 진행되는 경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기대하고 계신 것 같아요. A테이블은 지금 세 번째 경기입니다. 신우성 선수 대 안기범 선수. 지금 저희가 이 경기를 바라보면서 이 저희 2층인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굉장히 큰 응원 소리 많이 들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대부분을 담당하고 계신 네. 신우성 선수하고 백상열 체육관 다이너마이트의 안기범 선수의 대결입니다. 지금 관중석이 굉장히 조용합니다. 두 선수가 네. 경기 진행 중이라 네, 상대적으로 살짝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신우성 선수는 크게 탑롤로 가져갈 것 같고 안기범 선수는 본인의 이제 테이블. 오 정진혁 흑기죠. 선수가 백프레셔 후 탑롤 정진혁 선수 B테이블에서 우승 가져갔고요. 그리고 A테이블에서 지금 경기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네, 마이너스 95kg급 일반부 왼팔 1위 정진혁, 2위 허준영, 3위 이종배, 4위 박상일 선수 모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B테이블에서는 일반부 오른팔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왼팔 경기는 모두 끝났고 오른팔 경기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A테이블 신우성 선수 대 안기범 선수 지금 너무 치열해요.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기범, 자, 안기범 선수 백사이드로 끌고 가는데 신우성 선수가 탑이 굉장히 튼튼했어요. 그래서 안기범 선수만 일단 엘보가 밖으로 빠졌습니다. 안기범 선수는 경기 중에 항상 이렇게 뒤쪽으로 당기는 전략을 사용하다 보니까 엘보에 항상 취약한 것 같아요. 네네네네. 네, 마치 팔꿈치로 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경기하는 특이한 스타일을 가진 선수라고 할 수 있죠. 보통은 이제 원을 많이 그리죠. 네. 그러나 안기범 선수는 그냥 직진입니다. 후진 탑롤이라고 해야 될까요? 후진 탑롤. 기어 알단 탑롤입니다. 기어 알단 탑롤은 임의로 그렇게 명칭을 붙이신 건가요? 예전에 홍지승 선수랑 만들었던 기술 중에 하나가 기어 6단 훅이라고 네, 아~ 엘보우를 전진하는 게 있었는데 안기범 네, 신우성 선수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엘보우로 빠집니다. 네, B테이블 일반부 마이너스 70kg급 신윤섭, 윤정빈 두 선수 경기 진행하겠습니다. 첫 경기입니다. 자, 이종배 선수는 오른 B테이블에서 경기를 사이드 펼치고 신윤섭 선수, 다시 4번 사이드 A테이블로 돌아와서 선수. 경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종배 선수 힘이 많이 빠졌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재희 선수는 아까 마스터 왼팔을 우승하셨었거든요. 그리고 시니어도 이제 같이 나오는 걸로 보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신윤섭 선수 바로 약간 플렉션을 주면서 찍어 누르는 포지션으로 네 그렇죠 가볍게 승리를 가져갔는데 상대 너클을 보이게 잡아요. 뭔 소리인데 그래? 손 튀고 상대 너클이 보여야 된다 이렇게. 자 A테이블
이재희 선수하고 이종배 선수의 대결입니다. 이재희 선수 승리. 지금 이종배 선수는 아까 너무 빡세게 대결하셔갖고 힘이 아예 없는 느낌입니다. 자, 참가자 여러분들은 대진이원 시야를 너무 가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B 테이블 김태훈, 조한빈 두 선수의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3번 사이드의 김태훈 선수는 아마 탑롤과 유사한 형태를 구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상황각이 예, 벌어지지 않도록 날이 아유 컸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네, 4번 테이블 선수의 그 프레셔가 더 좋네요. 네, 조한빈 선수. 자, 유형희 선수가 황준호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B테이블 김성중 선수와 최성규 선수의 경기로 이어지겠습니다. 사실 B테이블에 이제 나올 최성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는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선수거든요. 자, A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백성열 선수 4번째, 네 번째 대결 이제 코치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박준호 선수 제가 학생부 시절부터 아마 선수 5승 선수 대결이에요. 그때부터 활동을 한 선수이기 때문에 10년 이상 팔씨름을 기대해온 네. 자, 오승민 선수 오른팔은 지금 배틀 16 나가던 선수인데 아, 자, 오승민 선수 왼팔은 참가 자격이 된다고 지금 나오셨거든요. 저도 오승민 선수가 참가 자격이 되는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오른팔은 아니 왼팔은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대회 참여를. 김기성 선수 대 판반동 선수 B 테이블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직전 경기는 아마 김성중 선수의 부재로 최성규 선수가 올라간 것으로 보이는데. 자, A 테이블 이재희 선수하고 부전승으로 올라온 김병엽 선수의 대결인 것 같습니다. 김기성 선수 개인적으로 오른팔이 왼팔보다 더 기대되는 선수인데요. 야, 지금 오른팔 화면으로 보이십니까? 네. 양 선수가 지금 같은 체급이 맞나요? 지금 머리보다 아니 마이너스 70kg 체급이 맞긴 한가요?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근질입니다. 개인적으로 김기성 선수에게 오동표 해설위원장님이 한 두 달 정도만 트레이닝을 해주면 아마 다음 대회에선 강력한 우승 후보가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아, 근질이 진짜 대단하시네요.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그 팔 어깨도 딱 그립 잡는 느낌이나 딱 그런 느낌 자체가 약간 예 손가락 고립, 손목 고립. 요골근 고립, 바디빌딩 방식인 것 같거든요. 약간 해머커를 하시려는 듯한. 자, A테이블은 이재희 선수와 김병엽 선수의 스텝 매치 진행 예정입니다. 오, 김병엽 선수가 이재희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지금 판반동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김기성 선수로 오픈시키는데 성공한다면 센터 약간 이동 너무 시간을 오래 지체하지 않는 게 좋아 보입니다. 판반동 선수는 이제 외국 선수로 보이죠? 네. 돌아가야 돼. 돌리면서 두 분 다 리스트. 두 분 다 리스트. 잠깐만 더. 리스트. 양 선수 다 리스트. 막 오픈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중간에서 교착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오히려 김기성 선수가 자, 저거 엘보파로 아닙니다. 네. 다만 김기성 선수 조심해야 어깨, 됩니다. 저기서 조급해서 팔이 더 펴지게 되면 파울 받을 수 있습니다. 승리 각도여가지고 괜찮은 것 같은데 엘보가 빠졌을까요? 쪽 각도에서는 안 보인 네, 것 같은데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엘보 패드 위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괜찮아 보였는데 네. 아무래도 심판분들이 보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엘보 네. 파울로 일단 진행을 하도록 원 하겠습니다. 원 엘보 파울 선언됩니다. 지금 이제 저런 식으로 어깨가 테이블 밑으로 내려갔을 시에 또 공격자 포지션이면은 상관이 없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중립이나 방어 쪽으로 가게 되면은 바로 파울이 주어지기 때문에 네. 임지현 선수는 똑같이 공격 쪽으로 가셔야 될 거예요. 김기성 선수 끌고 가는데 이번에는 없습니다. 성공한 것 같은데요. 끝에서 판반동 선수 위험합니다. 파울인 것 같죠? 네, 루징 포지션인가요? 네, 판정이 네, 어떻게 나오는지 두 분 지금 각각 파울 하나씩으로 하나씩
자, A테이블은 박세훈 선수와 유형희 선수의 여섯 번째 대결입니다. 자, 유형희 선수가 오픈을 하였으나 박세훈 선수 지금 어깨가 좋죠. 네, 김기성 선수와 판반동 선수, 선수 지금 오픈된 상태로 아 넘기려다가 한마를 다시 좀 마르기 잘 막았어요. 다시 올라왔습니다. 유형희 선수 지금 넘기는데요. 박세훈 선수 버티고 있습니다. 아직 잘 버티고 있어요. 아 넘어갔네요. 야, 유형희 선수가 기어코 승리를 가져갑니다. 굉장한 대결이었습니다. 자, A 테이블 일곱 번째 경기 황준호 선수, 이재희 선수 대결입니다. 지금 저희 해설하는 게 지금 관중석이랑 무대 쪽으로 송출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송출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약간 전략을 오케이, 좋아요. 네, 현장에서는 해설 소리가 나가지 않고 있고요. 방송으로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전략이 들리지 않나요, 지금? 아까 처음에 오프닝 때는 송출이 됐고 장내 예성은 들리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테이블 밑으로 네. 김기성 선수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김기성 선수. 발시름 TV님의 방송이 별별 랭킹의 스티커 억수로 커지는 방송 1위에 육하였습니다. 오! A테이블은 황준호 선수와 이재희 선수의 패자조 첫 번째 대결입니다. 손호영 선수 부전승입니다. 이번 경기는 라술 선수 대 정명진 선수. 자, 지금 벌써 경기가 시작된 지 2시간이 넘어가고 있어요. 심판분들도 굉장히 힘드실 텐데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라스 잠을 잘 못 자서 그런지 왼쪽 눈가가 살짝 좀 떨리네요. 마그네슘이 부족한가? 잠을 못 주무신 거 맞습니까? 항상 잘 주무시는 줄 알고 있겠어요. 저 잠 잘 못 잡니다. 생각보다 제가 예민해가지고요. 아. 네. 자, B 테이블은 스트랩으로 진행됩니다. 네, 아입니다. A 테이블 네. EJ 선수가 탑롤로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갑니다. A 테이블 다음 경기 이종배 선수 대 박세훈 선수의 대결. 이종배 선수 좀 체력을 회복하셨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합에서 이종배 선수와 박세훈 선수의 승자가 박준호 선수와 경기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 테이블은 이종배 선수의 옷이 전부 다 이제 탄마가루로 왼쪽 오른쪽 모두 분칠이 되어 있네요. 지금 B 테이블은 라술 선수가 만약에 탑롤 대 탑롤로 경기가 진행될 경우에는 훨씬 더 유리하게 포지션을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 오히려 정 라술 선수 엘보 빠졌나요? 아, 엘보 빠졌습니다. 4번 선수 플렉션이랑 넘기는 등으로 당겨서 넘기는 각도가 되게 좋네요. 네. 정명진 선수입니다. 방금 라술 선수가 그립적으로 하나도 뺏기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팔 전체가 끌려가는 모습을 팔이 이런 식으로 그냥 통째로 회전이 됐거든요. 네, 네. 볼 수 있었는데요. 체계중 대비 근력이 되게 좋아 보여요. 아, 신발 참 이쁘네요. 나이키 덩크. 네, 지금 지금 살짝 교착이 있고요. 네, 네 라술 선수 지금 각도 나쁘진 않은데 네. 아, 엘보 파울인가요? 정명진 선수도 네. 엘보가 빠지면서 A테이블 엘보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A테이블의 박세훈 선수가 이종배 선수 상대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이종배 선수 아무래도 힘이 많이 빠져 있는 모습이에요. 아까의 경기로부터 누적된 피로가 있어 보입니다. 자, A테이블은 패자조 두 번째 세 번째 경기네요. 이재희 선수 대 안기범 선수의 대결입니다.
자, B 테이블 지금 정명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탑롤로 포지션 뺐었을 때 한 번에 그 우세한 포지션을 이어서 나가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지금 핀패드 근처로 내려가서 정명진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A 테이블 이재희 선수 대 안기범 선수 서로 지금 탑 교차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B 테이블은 부전승으로 올라온 강신우 선수 대 A 테이블 신윤섭 선수 매치 경기. 신윤섭 선수 언제 저걸 저렇게 꽉 채웠을까요? 많이 비어 있었었는데 말이죠. 아, 채운 지 얼마 안 되신 건가요? 색깔을 보아하니까 약간 그런 느낌.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강신우 선수는 제가 예전에 들었을 때 체중을 굉장히 많이 불렸다가 네. 다시 또 감량을 해서 마이너스 70kg급으로 뛰시는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채웠다는. 최근에 채웠다고 예 채팅창에서 제보가 왔습니다. 민혁 선수로 보이죠. 공군에 입대해서 나라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강신우 선수는 지금 체중 꽤 많이 감량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 지금 그 일반 무슨 체급이죠? 마이너스 70kg급입니다. 강신우 선수 저번에 제가 얼마 전에 봤을 때 80몇 kg까지 있었었는데 체급 조절을 금세 잘 80개 패디 핀플렛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 A 테이블에서 안기범 선수가 넘겼습니다. 신윤섭 선수 승리, 그리고 안기범 선수 승리. 신윤섭 선수 포지션이 굉장히 간결하면서 빠른데 아주 우승 후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윤섭 선수 사이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사이드가 굉장히 좋고요. A 테이블은 박준호 선수 대 박세현 선수의 대결입니다. 이 테이블은 조한빈 선수 그리고 최성규 선수가 경기. 자, 박세훈 선수가 슬립을 내려고 했으나 박준호 선수가 본인 장기죠 그립으로 꽉 눌러가면서 박세훈 선수를 제압함으로써 저는 개인적으로 B 테이블 최성규 선수 이번 매치 승리를 가져갑니다. 스트랩으로 조금 갔으면 좋겠는데요. 신우성 선수 벌벌한 응원 소리가 장내에 퍼지고 있습니다. 네, 스트랩 매치로 진행됩니다. B 테이블. 자, A 테이블 지금 요청이 하나 왔습니다. 네. 박광수 선수 부심 보실 때 카메라 위치 조금만 신경 써주실 수 있나요? 네라고 채팅이 올라왔네요. A 테이블 신우성 선수 대 김병엽 선수의 11번째 대결. 슬립 내려고 하는데 네 성공했네요. 성공. 여기서 패배하는 선수가 박준호 선수와 패자조에서 맞붙게 될 예정입니다. 박준호 선수가 또 그립까지 강한 선수이다 보니까 패자조로 내려가게 되면 이래저래 손실 보는 게 많거든요. 지금 최성규 선수 대 몇번 이겨야 될 조한빈 선수 경기. 지금 최성규 선수 포지션 어중간하게 가져가면 안 돼요. 기술 하나 딱 정해놓고 그 기술로 가야 됩니다. 조한빈 선수. 네, 조한빈 선수가 탑을 제압하면서 탑 굉장히 좋네요. 네, 승리를 가져가네요. 이 테이블 다음 경기 김기성 선수 대 정명진 선수 되겠습니다. 이 두 선수 앞선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기량 보여줬던 선수들 아닙니까? 그죠. 개인적으로 저는 김기성 선수의 경기들이 모두 좀 기대가 됩니다. 오, 김병엽 선수 오픈 시켰어요. 자, 지금 저희 위치에서 잘 안 보이거든요. 네, 지금 저희 테이블에 저희 휴가진 위치에서도 잘 안 보였는데 김병엽 선수 승리. 김병엽 선수 승리로 가져간 건가요? 네. 제가 지금 이 테이블은 지금 바로 스트랩 매치로 진행됩니다. 오동표 해설위원장
지금 A 테이블에서는 네 다음에 요청하시는 걸로. 자 오승민 선수가 오승민 선수 역시 네, 휘영희 선수 상대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지금 오승민 선수가 지금 여기 네 정말 굉장한 다코스입니다. 사실상 우승 후보죠. 네 여기 나오는 것만으로도 일단 모든 선수들에게 굉장한 위협이 될 것 같은 선수예요. 그 존재만으로도 이 테이블 약간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한기성 선수 대 정명진 선수. 정명진 선수 탑을 제압하고 명진 선수 굉장하네요. 네. 정명진 선수 와, 기술 들어가는 선수 게 굉장히 깔끔하고 포지션 제압이 좋네요. 네. 김기성 선수가 팔 힘이 워낙 좋기 때문에 쉽게 이기기가 힘들었을 텐데 말이죠. 이제 소위 말하는 콤보 기술이라고 하죠. 저희 힘을 끊어서 치는 그런 어떤 힘을 쓰는 방식. A 테이블은 유영희 선수 대 안기범 선수 정명진 선수처럼 어떤 유리한 포지션을 잡았을 때 이어서 힘을 줄 줄 아는 것이 탑롤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선수가, 네, 생각을 합니다. 아까부터 좋은 경기 기량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좀 기대가 됩니다. 자, A 테이블에서는 현재 유형희 선수와 안기범 선수의 대결인가요? 두 선수 스트랩 매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B 테이블은 손호영 선수 대 권혁우 선수 경기 진행 중이고 두 A 테이블은 13번째 대결이네요. 유형희 선수 안기범 선수 4번 사이드 선수 지금 바닥을 바라보고 있는 걸 봐서는 바로 저 포지션에서 누르려는 반전이 있네요. 탑롤로 4번 사이드 엘보 나갔나요? 원 엘보 파울 근데 안기범 선수 엘보가 빠지긴 했는데 이미 그 루징 포지션에서 고의로 엘보를 뺀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유형희 선수의 승리입니다. 테이블 개인적으로 엘보를 저렇게 빼가면서 뒤로 끌고 가는 거는 저는 굉장히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상대 선수가 탑으로 버티고 있을 때 3번 사이드 선수 등으로 저렇게 엘보를 땡겨버리면 팔이 펴지는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웃사이드로 포지션을 가져갔다면 슬립 아웃까지는 유도할 수 차후 시합에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피해야 될 상황으로 예,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게 또 매번 안기범 선수의 경기 스타일을 보면 저게 정형화된 네 엘보를 뒤로 가져가는 아닌가. 거는 이해를 하겠으나 이제 약간 너무 많이 뺀다는 느낌이 지금 들었습니다. 순간 네 B 테이블에서 경기 지금 한반동 선수 대 라술 선수 경기 한반동 진행됩니다. 한반동 선수 대 라술 선수. 자 A 테이블은 승자조네요. 김병엽 선수 대 오승민 선수. 한반동 대 라술 선수 B 테이블 슬리버 스트랩 매치. A 테이블은 양 선수 상호 합의하에 오승민 선수 대 김병엽 선수의 대결 스트랩 매치로 진행되겠습니다. 라술 선수가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주민경 선수와 함께 훈련하는 선수로 알고 있는데 네, 이남주 소속이죠. 예. 오승민 선수가 김병엽 선수 상대로 승리를 가져가며 결승전에 먼저 진출합니다. 승민 선수는 거의 뭐 개인적으로 뭐 여러 포지션을 잘 구사하는 것으로 봐서는 역시 탑 클래스 선수들이랑 함께 훈련을 한 것이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테이블 17번째 경기 16번째 경기네요. 유형희 선수 대 박준호 선수 패자조 대결.
오 지금 판반동 선수가 먼저 선수. 가져갔는데 라술 선수가 라술 선수가 각을 내주질 않았어요. 네, 먼저 치는 것을 강력하게 말아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에이테이블 김병엽 선수 대 박준호 선수 패자조 결승입니다. 여기서 승리한 선수가 오승민 선수와의 대결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B테이블은 윤정빈 선수 대 손호영 선수. 김병엽 선수 3위. 자 박준호 선수 패자조에서 결국 결승까지 올라와서 오승민 선수와 다시 한번 경기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 운이 없었죠. 첫 경기가 오승민 선수였기 때문에 박준호 선수 패자조에서 힘겹게 돌아서 올라왔습니다. 박준호 선수가 이번에는 오승민 선수를 어떤 전략으로 그 대결을 펼칠지 좀 궁금해집니다. 대응을 잘 해야 될 텐데요. 박준호 선수 오승민 선수 그 시합 순서 반대인 것 같습니다. 네네 왼쪽이 박준호 선수 그리고 오른쪽이 오승민 선수일 것 같아요. 네. 아니네요. 자 지금 자리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서. 네, 오승민 선수 그냥 가볍게 지금 버텨내고 있네요. 그립으로 홀딩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홀딩해 주다. 데드리스트를 네. 들어가면서 오승민 네, 선수 우승입니다. 자, 일반부 플러스 95kg 왼팔 1위 오승민, 2위 박준호, 3위 김병협, 4위 유형이 선수입니다. 자, 테이블 A에서 일반부 플러스 95kg 오른팔 역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테이블 수정 최성규 선수 대 라술 선수 오른팔입니다.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은 선수들의 대결입니다. 최성규 선수 지금 훅으로 가져가서 지금 최성규 선수 좋아요. 포지션 좋아요. 거의 핀이었거든요 지금. 아직 안 닿았나요? 여기 카메라에서는 지금 저렇게 슬금슬금 사이드 라술 선수가 네. 걸고 있는데 둘 다 아직 안 닿았어요. 하지만 라술 선수가 넘깁니다. 최성규 선수 너무 아쉽네요. 그래서 조금만 더 닿았으면 저 상태에서 다시 공격하기 위해서 히팅하는 과정에서 지금 네. 조금 실수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A테이블 첫 번째 경기 윤태혁 선수 대 이재희 선수의 대결입니다. 자 이재희 선수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B테이블 김태훈 선수 대 김기성 선수 인연이 또 만나네요. 안기범 선수와 이종배 선수가 맞붙게 네. 됩니다. 저는 아까 이거 지금 A테이블과 B테이블 거리가 같은지 모르겠는데 A테이블에 오승민 선수가 나왔을 때 동시에 김기성 선수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팔 사이즈가 밀리지가 않습니다. 네, 김기성 선수. 자 지금 이종배 선수, 안기범 선수 지금 주고받기 보셨습니까? 굉장히 흥을 네, 띄우고 있습니다. 아, 또 이런 것도 한 번쯤 해주셔야 네, 너무 좋죠. 네, 모두들 즐기는 모드로 이렇게 또 흥을 한번 돋아주고 갑니다. 해설진도 응원이 되네요. 김기성 선수 대 김태훈 선수. 자, 주고받기로 호기롭게 흥있게 시작한 두 선수의 경기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지금 B테이블의 김태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지금 몸을 빼놓고 지금 토두류 비슷한 포지션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바깥을 보고 있을까요? 예. 자, A테이블은 슬립아웃 스트랩 매치. 김태훈 선수 지금 왼팔 지금 네, 꽉 눌러놓은 것만 해도 네, 뒤로 가겠다는 걸로밖에 안 보였거든요. 네, 지금 엘보. 네. 지금 개인적으로 김기성 선수 같은 선수를 상대하기 가장 좋은 전략 중에 하나는 그립 쪽과 손목 쪽을 공략하는 데 집중하는 게 훨씬 좋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예 전환 자체가 지금 김태훈 선수가 하늘을 보고 있는 포지션에 거의 가깝거든요. 그렇죠. 지금 네. 손바닥이 하늘을 보고 있는 각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 강한
프레셔를 이제 퍼 올리는 각도가 나오겠죠. 네, 지금처럼 네. 말이죠. 에보 파울 두 개로 김기성 선수가 승리합니다. 자, A 테이블 안기범 선수 1번, 이종배 선수 2번입니다. 양 선수 레퍼리스 그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서로 내줄 생각이 전혀 없죠. 치열합니다. 지금 B 테이블은 다시 승자조로 돌아와서 신윤섭 선수 대 조한빈 선수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인 굉장히 또 강력한 선수들의 대결. 오, 안기범 선수 승리. 이종배 선수 상대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안기범 선수. 지금 신윤섭 선수는 이종배 선수도 지금 체급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히 많은 네, 볼륨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눌러놓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마어마할 거예요. 네. 손목이 조금 따이더라도 오, 지금 중립에서 스트랩을 스트랩 매치로 진행하겠습니다. A 테이블 세 번째 경기 방금 가자 외친 이제 신우성 선수 그리고 황준호 전남 지부장 경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우성 선수는 백성열 체육관 소속이고 전직 씨름 선수 출신입니다. 오, 3놀로 신우성 선수가 황준호 선수 상대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B 테이블 신윤섭 선수 대 조한빈 선수. 자, 개인적으로 또 기대되는 경기입니다. 조한빈 선수 지금 작정하고 크게 돌려보려고 하는데 신윤섭 선수 사이드가 되게 좋아요. 네. 오히려 탑놀 쪽으로 공략을 하네요. 자, 조한빈 선수도 진짜 팔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조한빈 선수 지금 상황각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네, 네. 신윤섭 선수가 가져가며 승리. 후기 강점인데 오히려 탑노를 구산 상태에서 이제 훅 방향의 사이드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A 테이블의 김은총 선수는 제가 알기로 이제 파워리프팅을 병행하고 있는 선수로 알고 있고요. 팔씨름 경력은 실제로 짧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 그 정글 던전 토너먼트에서 네, 네. 오른팔 2등을 기록한 네, 예 선수인데 EJ 선수 상대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으나 그립에서 밀리며 EJ 선수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B 테이블 지금 정명진 선수 대 권혁우 선수. 정명진 선수 어프레셔가 살아 있고, 네, 정명진. 자, A 테이블의 안기범 선수하고 신우성 선수 또 만났어요. 네, 안기범 선수가 굉장히 이렇게 막 호응하면서 도발하는데 신우성 선수가 되게 쑥스러운지 안 네,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냥 뭐 웃음으로 그냥 응수합니다. 테이블 정명진 선수 승리. 정명진 선수 진짜 강하네요. 정명진 선수 흔들림이 없어요. 체급 대비 엄청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A 테이블 선수. 네, 슬립 아웃 스트랩 매치. B 테이블 패자조 다음 경기 라술 대 강신우. 테이블 지금 얼마나 남았나요? 지금 B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8강 정도 진행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B 테이블 진행되는 게 네, 마이너스 70이요. 그럼 마이너스 78이 있고 마이너스 86이 있고요. 마이너스 95가 있겠네요. 세 체급이 남았네요. 에이테이블 지금 안기범 선수 그립 굉장히 잘 잡은 걸로 보입니다. 라술 선수 3번 사이드 라술 선수 그립 잡아놓고 라술 선수가 굉장히 엄지 놓고 침착하게 버티다가 리그립 시에 위에서 확 누르는 거 굉장히 전략 좋아요. 네, 저는 라술 선수 처음 해봤을 때 굉장히 스피드 기반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선수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포지션 기반으로 하는 선수더라고요. 네, 기술적으로 상대를 조금 파악하고 그거에 맞춰서 대처를 하는 선수 같습니다. 안기범 선수 에서 왜 나오고 있어요? 아니 신우성 선수가 안기범 선수 상대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경기 초에는 수줍게 눈웃음으로만 응수하더니 경기 끝나고 나서 포효하는 그런 시원한 모습도 보여주시네요. 이종배 선수, 황준호 선수의 일반부 오른팔 여섯 번째 대결입니다. 플러스 95kg입니다. 무장급. 지금 빅테이블 라술대 강신우 두 선수 모두 탑롤을 구사할 것 같은데요. 지금 강신우 선수는 약간 하이로 찍어 누르는 각도가 네. 네 근데 강신우 선수 지금 상완각이 너무 넓고 지금 상완이 밑으로 많이 쳐져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센터를 맞추기 위함이 아닐까 싶거든요. 발판을 조금 높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렇게 오 근데 그렇죠. 오, 그렇죠. 강신우 선수. 아, 엄지 쪽 아주 좋아요. 강 자, A 테이블은 현재 이종배 선수가 강신우 선수. 강신우 선수 뒤로 두. 아이고. 라술 선수 승리하였습니다. 강신우 선수가 마지막에 이렇게 포지션을 좀 뒤로 가져갔네요. 네네네. 거기서 조금 상황각을 지킬 수 있었다면 경기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라술 선수는 팔이 많이 은근히 손목 오픈이 지금 약간 자주 되고 있는데 그래도 전략 변화가 굉장히 수준급으로 빠른 편이라서 상황에 맞게 이제 사이드 프레셔나 백 프레셔를 이용함으로써 경기를 뒤집는 모습을 지금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테이블 A는 윤태혁 선수와 안기범 선수의 대결이죠. 이성 선수 대 윤정빈 선수. 안기범 선수 스트랩 없이. 네, 안기범 선수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바깥쪽으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무난하게 승리 가져갑니다. 자, 김은총 선수가 초심자긴 하지만 힘이 굉장히 센 편이고요. 혹시 보시면 SBD, World Strongest Man 그 티셔츠도 입고 나왔죠. 네, 자, 그리고 상대하는 이종배 선수는 이제 체게바라 네, 티셔츠를 입고 나오셨습니다. 아,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하지만 언제나 가슴 속에는 이루지 못할 불가능한 꿈을 품자. 체게바라의 명언이죠.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이종규 선수를 보고 있자니 그런 생각이 좀 나네요. 멋지십니다. 멋지십니다. 비테이블 라술 선수 대 권혁우 선수. 라술 선수가 지금 저기서 슬림 나면 아이고 패기 때문에 안으면서 네. 승리. 라술 선수 굉장히 그립 강하게 가져가며 놔주지 않고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A 테이블 경력은 짧으나 힘이 굉장히 강한 김은총 선수. 경력은 길지만 지금 여러 체급의 경기를 뛰면서 힘이 많이 빠진 이종배 선수 대결이고요. 여기서 김은총 선수가 상대적으로 지금 더 쌩쌩한 팔과 체력을 이용해서 업셋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변이 과연 나올지. 지금 B 테이블 A 테이블 스트랩 매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B 테이블 조한빈 선수 대 김기성 선수. 조한빈 선수 같은 경우에도 체급은 낮은데 손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제가 잡아봤었는데 대부분 손이 좋은 선수가 김기성 선수와 같이 하면 저렇게 오픈해서 이거는 지금 조한빈 선수가 지금 이긴 걸로 보이거든요. 화면상으로는 그렇게 티가 안 날 텐데 엄청 두껍거든요. 네. 루징 포지션에서 엘보 파울 슬립 발생했기 때문에 조한빈 선수가 승리합니다. 네, 승자족 결승 브라켓으로 들어가는 경기 신윤섭 대 정명진. A조 김은총 선수, 황지민 선수. 네, 그렇습니다. 황지민 선수. 제 정신이 좀 나갔습니다. 김은총 선수를 보니까 옛날에 황지민 선수 헤어스타일이 생각이 나서 네. 저도 모르게 속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노란 저런 긴 모이칸 머리를 네, 저렇게 묶고 다녔었죠, 황기민 선수가. 네. 햄버거 8개, 9개씩 먹던 시절이네요. 오늘은 한 개만 드셨습니다. 아, 오늘 아까 한 5개 먹었어요. 화장실 간 거 보시지 않았어요. 자, A테이블 김은총 선수 대 이종배 선수. 지금 스트랩전에서 센터와 숄더 체킹을 받고 있고요. 자, 지금 곧 경기 시작될 것 같습니다. 신윤섭 선수 대 정명진 선수인데 아마 이 경기 스트랩 갈 것 같아요. 김은총 선수가 대단합니다. 네. 이종배 선수를 상대로 본인의 탑롤을 구사하며 승리를 가져갑니다. 아무리 이종배 선수가 전 경기에서 신윤섭 힘이 선수. 많이 빠졌다고 해도 이렇게 와 지금 정명진 선수 안 놔줍니다. 김은총 선수가 저기서 눌러요. 와 넘기다니 굉장히 놀랍습니다.
정명진 선수가 아까 신윤수 선수한테 저런 각도에서 지지 않았었나요? 그 오픈이 당해서? 아, 아닌가요?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장시간의 해설과 많은 선수들로 인해 아니지 테이블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네, 네 저희가 오동표 해설위원장님께 박수 한 번씩 각각 집에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괜찮습니다. 네. 다음 경기 이제 패자주 결승으로 가는 이재희 선수 대 신우성 선수 지금 양 선수 맞탐론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라술 대 조한비 계속 올려잡고 있는데 일단 예 슬립아웃 스텝 매치 납니다. 제냐캉님 오동표 화이팅. 강우민 선수가 아닐까요? 와 지금 라술 선수 예 그립 굉장히 잡아놨고요. 라술 선수가 경기 전략을 굉장히 다양하게 가져가네요. 아까부터 트랩 해준다라는 느낌으로 지금 슬립아웃이 났습니다. 가보자 해보자 네. 하는 느낌입니다. 일단 손에서는 라술 선수가 제압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스트랩 갔을 때 한 번씩 이제 등 텐션이 무너지면서 팔이 벌어질 때 약간 안 좋은 결과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자 A 테이블에 이재희 선수와 신우성 선수의 대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탐롤로 보입니다 양 선수. 지금 B 테이블 라술 헤비급은 탐롤이죠. 라술 선수 대 조한빈 선수. 이재희 선수가 먼저 넘겼으나 지금 신우성 선수 엄지 포지션 나쁘지 않습니다. 조한빈 선수 아까처럼 끌어 올려서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재희 선수가 공격 입장인 건 맞습니다만 나쁘지 않은 전략입니다. 체중을 지금 확실하게 못 실었습니다. 지금 조한빈 선수 뒤로는 가져왔는데 라술 선수가 포지션은 자, 신우성 선수 엘보 파울 가져가면서 라술 선수 핀패드 1cm 남았습니다. 핀패드였습니다. 아. 네 라술 자, 선수 라술 선수 승리. 조한빈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대결이었네요. 네 이렇게 되면 라술 선수 대 신윤섭 선수 결승행을 놓고 다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술 선수와 신윤섭 선수 경기 승자가 정명진 선수와 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오, 정명진 선수 굉장하네요. 주민경 학생 지민 형님 이지선 캐스터님 화이팅. 동표 형님 화이팅. 동표 형님 열심히 화이팅.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저희도 식중독 걸리신 주민경 씨를 정말 응원합니다. 자 A 테이블 A 테이블 아직 안 넘어갔어요. 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재희 선수도 포지션 유지해야죠. 지금 엄지 잘 걸어야죠. 야 지금 올라타면 아 데드리스트 옵니다. 지금 이거는 포효할 만합니다. 예, 합니다. 이거 정말 인정입니다. 네, 하지만 이재희 선수 만합니다. 역시 지금 승자조에서 진 거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신우성 선수가 먼저 승자조 결승 진출 성공하였습니다. 자 B테이블 라술 선수 대 신윤섭 선수. 자 오늘 원래 주민경 선수가 이벤트 그러니까요. 참여해서 그 많은 선수들하고 왼팔 오른팔 다 잡아주기로 했었는데 제가 또 도전해볼 네, 요량이었거든요. 또 본인이 제일 아쉽겠죠. 지금 상황에 이제 식중독으로 고생하고 있는 거. 주민경 선수처럼 이제 튼튼한 선수도 식중독으로 이제 입원할 만큼 식중독은 네, 모두에게 무섭습니다. 네, 네 B 테이블 스트랩 매치로 갑니다. 여러분 원래 주민경 선수처럼 이렇게 체급을 급작스럽게 높이게 될 경우에는. 이제 속이 탈이 나게 되기 마련이죠. 네. 그래도 이제 최근에 좋은 경기도 보여주면서 정말 기대하고 그 있었는데. 방금 전 황지민 선수의 예결은 옛날에 황지민 선수가 하지용 선수와의 대결을 앞두고 138kg까지 불렸다가 장염으로 10kg 빠진 거를 지금 예시로 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반 역시 경험자들과는 다르게 여기는 한번 아프면 몸무게가 몇십 단위로 왔다 갔다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A테이블은 예, 김은총 선수와 안기범 선수가 스트랩 대결 진행하고 있고요. 네. 여담이지만 그때 애를 한 3명 정도 낳은 기분이었는데. 네, 그 예전에 심지원 선수 관장님. 예. 네, 심지원 선수 집에서. 심지원 선수 관장님은 예. 뭐죠? 아, 예, 호칭 헷갈렸습니다. 심지원 네, 선수님. 지금 뭐가 있지? 지금 A테이블은 재밌는 저 청도 소싸움이요. 아, 지금 머리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야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퍼포먼스 진짜. 야 B테이블도 라술 선수 대 신윤섭 선수. 이거 장기전으로 가면 라술 선수가 약간 유리할 것 같고 한 방이 끝난다면 아마 신윤섭 선수가 쉽지 않을까. 정말 소싸움의 그 소처럼 황소처럼 지금 들이받을 기세로 오, 지금 또 헐떡이면서 네 마스크 보이십니까? 마스크에 숨 쉬는 거 보이십니까?
대단합니다. 등을 흔듭니다 강 선수. 아, 엘보 파울. 강기범 선수. 지금 루징 포지션인가요? 아, 정말 재미있는 퍼포먼스로 두 선수 아주 네, 명경기. 그 양 선수 지금 초면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잘 이제 주기척척 맞고 있어요. 지금 저는 뭐 한 20년 된 친구인 줄 알았어요. 친구, 단짝 친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두 선수 초면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김은총 선수. 안기범 선수도 굉장히 좋은 기량 보여줬어요. 굉장히 좋은 기량 보여주고 있고요. 안기범 선수 역시 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자, B테이블은 곧 정명진 선수 대 신윤섭 선수의 리매치 결승전 진행될 예정입니다. 나술 선수는 3위. 경기는 다시 보기로 한 세 번쯤 돌려보고 싶네요. 머리싸움부터요? 네, 머리싸움부터요. 조한빈 선수가 4위. 채팅창에 주민경 선수가 라술이 맨날 스타트 빠르게 하는 거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 라술 선수가 주민경 선수한테 스타트 빠르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정작 본인은 왜 느리게 받아주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네요. 네, 주민경 선수 이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멀리서 열심히 방송 시청하면서 응원해주시는 점 정말 감사합니다. 아, 우리 채팅창에 주민경 선수가 황지민 선수처럼 살을 찌우진 않겠습니다 라고 또 얘기하셨네요. 그런 댓글이 있나요? 아, 지금 누가 지운 것 같습니다. 착한 사람한테만 보이는 점. 네. 자, A테이블 이재희 선수 대 김은총 선수 노스트랩 대결이고요. 이 대결의 승자가 신우성 선수와의 결승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B테이블은 일반부 마이너스 70kg급 결승전 정명진 대 신윤섭. 아, 김은총 선수 슬립 내려고 하는데 이재희 선수 안 내주고 있어요. 민혁 골뱅이님 신윤섭 선수 김은총 화이팅. 선수가 오히려 올라탔거든요. 데드리스트 쓸 수도 있고. 대단합니다. 첫 대결에서는 이재희 선수가 김은총 선수의 탑을 완벽하게 봉쇄를 하면서 애냐캉님 정명진 이재희 선수가 화이팅. 이겼었는데 과연 어느 선수가 이길지 B테이블 결승전. 지금은 김은총 선수가 오히려 5위를 가져감으로써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자, B테이블 결승전 시작합니다. 아까 지금 신윤섭 선수의 엘보우가 빠지면서 원 엘보우 파울입니다. 엘보우인가요? 아니면은 어깨가 내려갔을까요? 양 선수는 근데 어깨는 동시에 내려간 것으로 저는 봤거든요. 이쪽에서 보기에는 아마 4번 신윤섭 선수의 엘보우가 살짝 빠졌던 것 같은데요. 네. 신윤섭 선수 그 사이드 굉장히 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명진 선수도 진짜 강하네요. 네, 이게 아마 신윤섭 선수가 누를 만한 포지션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78kg급인데 아까 훨씬 팔이 큰 거구들을 상대로 비교적 체격이 작아 보이는 이 양 선수가 지금 올라왔단 말이죠. 네, 그렇죠. 굉장히 기술적으로나 힘적으로나 뛰어난 양 선수입니다. 마이너스 70kg급. 선수 지금은 약간 훅 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립을 바꿔잡은 것으로 보이고요. A테이블은 오, 신우성 선수가 먼저 공격했는데 김은총 선수 사이드 좋습니다. 업 좋습니다. 업 좋습니다. 열렸어요 지금. 열렸는데 신우성 선수 지금 사이드 어줍지 않게 들어가고 있지만 버팁니다. 오히려 지금. 어깨 더 집어넣어야 돼요. 정명진 지금 이렇게 되면은 정명진 신우성 선수 지금 저기서는 오히려 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테이블 지금 김은총 선수가 들어가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요. 해자조에서 올라와서 우승할 가능성 살짝 있어 보이거든요. 일으켜 주면서 눌러버리면서 정명진 선수 마이너스 70kg 어떤 경기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정명진 선수 우승입니다. 마이너스 70kg급 1위 정명진, 2위 신윤섭, 3위 라술. 자, 만약에 김은총 선수가 신우성 선수를 제압하고 우승하게 될 경우에는 첫 카프 평가전, 이제 8심 시작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네. 첫 카프 평가전에 진출해서 바로 우승을 하는 겁니다. 바로. 네. 약간 외관상으로는 예전에 그 레슬링 국가대표 출신이셨던 네, 고승진 이제 선수요. 고승진 선수님을 떠올리게 선수하고 옛날 황지민 선수하고 이렇게 약간 섞어놓은 듯한 네. 고 계열들이 다들 힘이 되게 센가 봐요. 고 계열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표현이 웃기네요. 저는 힘 약합니다. 그쪽 계열이셨던 걸로 네. 신우성 김은총
일반부. 아! 근데 지금 김은총 선수 아 여기서 손목 포지션을 열었어요. 아 지금 파울입니다. 파울. 아 파울 아니. 자 신호성 선수 승리. 승리를 가져갑니다. 신호성 선수 1위로 우승 축하드립니다. 김은총 선수의 그 언더독의 반란도 상당히 멋있었습니다. 아, 굉장합니다. 자 신호성 선수 1위 타이틀 축하드리고요. 1위 신호성, 2위 김은총, 3위 이재희, 4위 안기범 선수로 일반부 플러스 오른팔 95kg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자 B테이블 일반부 마이너스 78kg 첫 경기 원반트 선수 대 이현준 선수. 자 이제 B테이블에서 A테이블에서는 일반부 오른팔, 네, 오른팔 플러스 95kg급도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주니어 왕중왕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니어 왕중왕전은 주니어 부문에서 각 체급별 1, 2위가 참가할 자격이 주어집니다.